나는 이제 지독하게 가난하게 컸으니까 시골에서 올라올 때 이삿짐도 완행버스로 날랐어요. 나 그때 되게 창피했어. 왜냐면 우리 집이 가운데 철원이 종점이었으니까 네. 운전기사가 휴게실에 있을 때 네. 세워놓잖아요. 네. 그 리어권을 끌고 가고 짐을 그냥 뭐 하나 다 실어갖고 솥단지까지 다 실었어. 그 운전기사가 딱 타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. 미아리 돼지극장 앞에 내리는데 정말 미안했어. 짐 내리는 데만 30분. 그 승객들이 참아주더라고. 가난한 서민이 돈이 없어서 완행버스로 네. 이삿짐 날르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줘서 버스를 이사. 근데 나 그때 내가 우리 하기가 수줍은 시골 소년이었으니까 아, 그렇지만 엄마 너무하다. 그러니까 뭐 아, 내려 그럼 뭐 솥단지 내리고 뭐 내리고 이불 내리고 뭐. 내려서 짐을 옮겼던 그게 나의 첫 서울 입성기.